유튜브와 트위치에서 활약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우정잉이 최근 트레저 헌터와 함께 자신의 굿즈 우정 분식 시리즈를 공개했었는데 가격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활약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우정잉이 분식집 오픈에 도전하는 웹 예능 우정분식 시리즈를 공개했었는데요. 지난 5월 26일 시작된 우정분식 시리즈는 현재까지 총 8화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우정잉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오리지널 콘텐츠 우정분식은 자신만의 레시피로 분식집 사업에 도전하는 우정잉의 모습을 담았죠. 그런데 이와 함께 출시한 굿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2일 스트리머 우정잉과 소속사 트레저 헌터는 마이셰프라는 사이트를 통해 우정 분식 세트라는 구성의 밀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분식임에도 불구하고 떡볶이와 어묵탕, 야끼만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밀키트는 가격이 무려 35,700원으로 물가 폭등 시대라지만 너무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7,900원의 야끼만두 구성도 있지만 이마저도 양이 너무 적어 이른바 창렬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비슷한 논란으로 2021년 초 유튜버 쯔양이 자신의 이름을 일단 정원분식에서 떡볶이 세트 메뉴를 최대 37,000원이라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 했다가 가격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 형식으로 영상을 통해 해명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우정잉도 분식 키트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 했다가 문매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창렬의 대를 이을 후계자 우정잉, 와 족발 피자가 싸보이는 마법이다, 팬심으로 사달라는 건가, 진심 돈 아깝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